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투전략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6포인트 빠진 2594포인트에 마감했고요. 거래소는 코닥은 마이너스 2.77포인트 하락한 778포인트 마감을 했네요. 오늘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많이 들어왔죠. 예, 오늘 보면 뭐 거래소와 이제 코닥과 선물 매수가 강했고요. 외국인기관 매도가 좀 셌어요. 외국인 기관 매도가 셌다는 거는 개인 투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코닥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외국인기관 매도가 셌죠. 예, 좀 약간 외국인들 매도가 있는데요. 뭐 큰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선물은 마이너스 4,300억 정도 매도가 들어왔어요. 이제 10일 날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만기는 좀 아래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내일 쉬는 거에 대한 영향을 좀 받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 투자 저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도 삼성전자를 매수가 들어왔어요. 6만원 밑에서는 매수의 의견을 가지고 저는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설령 밀린다 한들 6만원 밑에서 이제 삼성전자를 매수해서 가는 게 조금 더 우리가 적금 넣는다 생각하고 대응하면 나쁘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6만원을 잡는 걸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배터리가 좀 강하고요. 바이오 쪽이 좀 강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게임주 좀 더 잘 보자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반도체 소부장 쪽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엔터주들은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4분기 때는 꼭 봐야 될 게 게임하고 엔터하고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2차 전지는 번외로 왔다 갔다 하겠지만요. 업종의 섹터를 보면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게 어느 쪽이냐라고 했을 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게임주 그 다음에 엔터주들 그 다음 플랫폼 쪽 이쪽이 이제 좀 더 움직일 수 있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어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뭐 실적과 그다음 벤치 납품에 대한 이슈가 되면서 반등을 줬지만 10월 때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테마로 봐야 될 건 유리기판 쪽을 잘 봐야 돼요. 오늘도 SKC 좀 잘 버텼고요. 그 다음 필옵틱스, JNTC 이런 쪽으로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들도 좀 강해요. 이제 선별적으로 종목을 잘 우리가 판단을 하면 이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쪽이 좋은 종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좀 보고요. 특히 게임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컨택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오늘 그 개장을 하면서 좀 위에서 밀렸지만 그래도 강해요. 부양책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또 부양책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관련주들 좀 잘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 관련주들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금융 쪽, 보험 쪽 잘 봐야 돼. 밸류업에 대한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체크하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내일 이제 공휴일 쉬는 날 끝나고 10일 날 일어날 일들이고요.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더 강해요. 오늘도 이제 좀 더 많이 밀렸을 건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지수를 방한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승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4분기 때는 시장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흔들림은 있을 수 있죠.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들어와 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올해는 외국인들 많이 사에 있기 때문에 좀 비중을 좀 축소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4분기에도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은 뭐 들쑥날쑥하죠. 자금 자체의 성격이 그 패시브 자금보다 액티브 자금 쪽이 더 강해요. 그렇게 더 들었다 나갔다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이 이제 납부의 큰 종목으로 좀 봐야 돼요. 그래서 2차 전지를 볼 때는 셀 쪽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뭐 삼성 SDI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 플러스 따라가면 안 돼요. 밀릴 때 들어가면 되고요. 밀릴 때 컨택을 해야 돼요. 만약에 따라당기면 손해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쪽도 이제 가격의 메리트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어느 포인트에 사냐 이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IT 반도체 쪽에 타점이 나올 수 있어요.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거쳤기 때문에 어쨌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제거됐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 트레이딩의 전략을 써도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거는 이제 엔터 관련주들 있죠. YG엔터, 화이브, SM 이런 것도 이제 중국 영향을 좀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좀 잘 보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바이오 관련주는 가격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따라 들어가면 손해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보다는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우리가 컨택하는 게 좋아요. 반도체 소부장층은 싼 종목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 기관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 여기 보면 이제 코닥을 보고요. 이제 기관들이 수급이 들어온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관을 체크해 놓고요.
매수 금액을 놓고요. 그 다음에 9월 1일부터 기관들이 좀 많이 산 종목들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수급이라고 그러죠. 이 기관들이 많이 산 거, 테크윙, 그 다음에 HPSP, 리노공업, 엔캠, VT, 이게 보면 2차 전지하고 그 다음 반도체예요. ISC, SFA, HK이노일, 에코엔드림, 서진 시스템, 이런 것도 우리가 보고 대응할 수 있는 거거든. PNT, YC, 이런 종목들은, 이제 기관들이 이제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매수가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 기관들이 이제 레벨업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코탑 종목은 이 기관 수급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관들이 많이 산 종목들을 우리가 컨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뭐 TSE, 뭐 YG엔타, 이런 것들, 이오 테크닉스, 뭐, 제주반도체, SM, 이런 것도 바닥에서 많이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안에서 우리가 이 종목의 타점을 잡으면, 괜찮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게 4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4분기 때는 이 코스닥 쪽을 좀 관심있게 보면 돼요. 기관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 보는 게 되게 유리해 보이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피록틱스는 이제 유리기판 쪽으로 많이 움직인다고 그랬죠. JNTC랑, 그 다음에 SKC, 이쪽 잘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 때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을 좀 집중해서 보고요. 딱 눈에 보이잖아요. 예, 여기 보면 뭐 2차전지,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제약바이오는 별로 없죠. 이제 물량은 좀 덜 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보다는 이쪽 그동안 이제 밀렸던 업종의 포인트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월, 11월, 12월 우리가 시장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나쁘지 않아요. 지금도 오늘 또 미국 시장이 약간 조정을 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잘 버텼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이제 4분기 때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여러분 제 방송 잘 모니터링 하시고요. 업종, 종목 잘 판단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쉬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살짝 밀렸다. 이제 내일 쉬고 나면 시장이 또 반등이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예, 우리가 금투세도 있고요. 금투세가 이제 조만간 이제 결정이 나겠죠. 금투세 영향이 있고요. 그다음 수급,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끝났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제 쉬는 날 지나면 10일 날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시장을 잘 조율하면서 가야 되는 게 4분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1, 2, 3분기보다는 4분기가 훨씬 더 좋으니까 좀 포인트 잡고 방송 잘 듣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에너지 드릴게요. 교육의 골 팍팍. 감사합니다.